빛 2억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 남자. 자살을 결심하고 뛰어내립니다. 하지만 깨어나게 되고 물에 젖은 핸드폰은 먹통이네요. 평신 죽지도 못합니다. 63빌딩이라면 반드시 죽을 수 있습니다. 63빌딩이면 성공할 거라 생각하고 여기서 나가려고 하는데 가도 가도 물뿐입니다. 섬입니다. 여기는 밤섬. 어디선가 들리는 여객선 소리. 저기요! 여기 사람 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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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흔드는데 같이 손을 흔듭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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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마! 가지 마! 안 돼! 야! 얘봐! 널! 널 놔라! 무슨 필요하냐 지금. 구해달라는 문구도 쓰게 되는데요. 햇볕에 말린 핸드폰은 켜지게 되는데 예, 119입니다. 아, 예, 저 119시죠? 무인도 같은 데 갇혀가지고요. 저기 한강에 있는 건데요. 한강에? 예. 무인도? 예, 그렇죠. 요 한강에 있는 무인도. 나오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배터리. 이때 걸려온 전화. 들고 계십니까?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제가 지금 바쁘거든요. 저기 저 바쁘십니까, 고객님? 저, 무인도요, 지금. 아, 그러십니까, 고객님? 제가 진짜로 장난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배터리 때문에. 예? 지금 저 왜 죽어 좀 사람 살려! 그렇게 핸드폰은 사망하게 되고 헤엄쳐 한강을 건너려고 하는데요. 수영을 전혀 못하는 김씨는 또 한 번 죽다 살아납니다. 병신, 나가면 뭐가 달라질까요? 민방위 훈련 끝나고 죽을까 잠시 고민됩니다. 이번엔 넥타이에 목을 걸고 죽으려고 하는데 아, 똥이. 사루비야. 먹어본 지 100년은 된 것 같습니다. 달콤합니다. 눈물이 날 만큼 달콤합니다. 김씨는 사루비아의 달콤함에 눈물을 흘리게 되죠. 죽는 건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보려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먹을만 하네 뭐. 물만 좋다! 먹어서 죽기라도 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갑자기 삶이 편리해집니다. 불이 없어서 불을 붙이나 했더니 못하겠다. 아유, 죄다 뻥이야. 아, 재미없어. 진짜 안 보이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줍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 발견한 우리 배. 주택 청약 적금 7년 만에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룹니다.
오리가 나를 품습니다. 나는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헬프는 헬로로 바뀌게 됩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고 새도 잡아보려고 하지만 오늘도 버섯. 덫을 놓고 기다리지만 오늘도 버섯. 작살은 발등을 찍게 되고 오늘도 버섯. 새알을 훔치려고 하는데 오늘도 반드시 먹는다. 새똥을 맞은 후 세제로 머리를 감는데 세제 때문인지 물고기가 둥둥 뜹니다. 그 물고기를 먹은 새가 죽어 있네요. 오리보다 조류가 맛있습니다. 아, 심심하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완벽한 심심함입니다. 방 안에서만 생활하는 또 한 명의 김씨. 푸른곰님은 어제 쇼핑을 했습니다. 샤넬 펌프스. 굳이 방 밖을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간단히 내 것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이 올린 사진을 훔쳐 본인의 생활인 척합니다. 환호하는 댓글은 삶의 원천이죠. 뭐 필요한 거 없어? 필요한 건 문자로만. 알았어. 3년째 방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생활이지만 이 안에서도 엄연한 규칙은 존재합니다. 아침은 172칼로리. 9시까지 만보개의 숫자 3000을 채웁니다. 9시에는 출근. 그래도 하루 일과는 확실합니다. 화장실은 엄마가 출근한 12시까지 참습니다. 점심은 525칼로리. 다시. 모든 일정을 끝내고 퇴근한 후엔 취미생활을 합니다. 달 사진 찍기. 달을 찍는 이유는 달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으면 외롭지 않으니까요. 취침은 아빠가 퇴근하는 9시. 비디오 클리닝 화면을 보며 최면처럼 잠이 듭니다. 레드 선. 1년에 두 번 그날이 찾아옵니다. 1년에 딱 두 번 낮에 창문을 여는 민방위 훈련 날. 1년에 딱 20분. 이 순간만큼은 세상은 아무도 없는 달과 같습니다. 달이 중력처럼 6분의 1로 가벼워집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헬프 문구. 여자 김씨는 자살하려는 한 남자를 보게 되는데 민방위 훈련은 끝나고 원래 자리로 돌아왔지만 13번째 체면을 걸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잊어합니다. 그 남자 걱정에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여자 김씨의 하루 일과는 남자 김씨를 지켜보는 것이었죠. 헬프가 헬로우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유 있게 골프를 즐기는 김씨. 으쌰. 이때 들리는 여객선 소리. 이번에는 여객선으로부터 달아납니다. 자유를 지키려는 것처럼 말이죠. 발에 밟힌 짜파게티 봉지. 안에 안 뜯은 스프가 있네요. 없어. 아씨, 진짜 졸라 먹고 싶다. 짜장면 꿈도 꾸게 되는데
면을 만들 수만 있다면. 그날 이후로 목표는 짜파게티 면 만들기입니다. 하지만 반죽이 되지 않는데요. 다음날 새똥을 보고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죠. 똥이다. 그 새가 먹고 나가지고 소화가 안 되면 그 씨, 그 씨앗이 어떻게 됐어? 가능해! 어? 야, 야, 잘 긁힌다, 야. 간만에 카드 좀 긁는다, 내가. 새똥을 심기 위해 밭도 갑니다. 그러다가 몸에서 짠맛을 느끼게 되는데 스스로 만들어낸 짠맛입니다. 짠 내 자신이 대견할 만큼 맛있습니다. 나는 졸라 맛있다. 벌써 두 달째 눈팅만 하고 있습니다. 이 외로운 외계 생명체와 일촌을 맺을 수 있을까요? 딱 한 번입니다. 눈 딱 감고 딱 한 번 외계 생명체의 메시지에 리플을 달아주기로 합니다. 여자 김씨는 헬로라는 남자의 인사에 리플을 달아주리라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와인병 안에 메시지를 넣어 힘껏 던집니다. 반응을 살펴보지만 달라진 게 없습니다. 3개월 후 이제 나름 사람다운 생활을 하는 김씨. 천연 조미료도 뿌려먹는데요. 이 천연 조미료는 이렇게 얻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새싹. 드디어 와인병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 글자도 없는데 알고 보니 손가락 아래에 헬로. 김씨는 누군가 자기를 지켜본다는 생각에 그럼 그게 거기 왜 있어 그게? 분명히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다. 바지를 입습니다. 변태 사이코? 3개월하고도 17일 만입니다. 답장을 받았습니다. 남자 김씨가 단 댓글은 How are you? 여자 김씨는 다시 댓글을 전하고 들어오는 길에 활짝 핀 꽃을 보게 되는데요.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전형적인 대화가 오갑니다. 펜팔, 응? 국제 펜팔이다, 국제 펜팔. 영어로 하니까. 누군지 뭐, 응? 그게 뭐가 중요해? 안 그래? 왜 그러는 거니, 너? 야, 옥수수 가루로 우리가 면을 만들 수가 있잖아. 옥수수다! 면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덩실덩실.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던 여자 김씨는 전화를 거는데요. 요 앞에 한강이요. 밤섬 있잖아요. 아저씨 오리비 얼마예요? 내가 진짜로 저기요. 짜장면 시키신 분? 어떤 여자가 여기도 짜장면, 보통 짜장, 간짜장, 삼선짜장, 그리고 서비스. 식사 많이 하시고요. 저희 그릇은 같이 드세요.
저기요! 남자 김씨는 짜장면을 돌려보내죠. 어우 내 씨발 진짜로 씨. 몰라. 다리 알맹이었거든요. 저기요. 그 남자 뭐라 그랬어요? 전해달래요. 자기한테 짜장면은 희망이래요. 희망. 100년 만에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남자가 보내온 이 거대한 희망을 맛보기로 합니다. 희망의 맛이 분명합니다. 자니?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럼 엄마 나가. 문자로 답하지 않고 방을 나오는 여자 김씨. 옥수수를 좀 키워볼까 하는데. 옥수수? 씨앗이랑 화분이랑 필요한 것들 좀 사다줘. 그래 엄마가 사다줄게. 미투. 드디어 반죽이 만들어지고 면을 자르고 끓입니다. 숨겨놨던 단무지를 꺼내고 드디어 수프를 개봉하는 순간 예쁘게 데코도 하는데요. 알 수 없는 감정에 눈물이 흐릅니다. 처음으로 밖에서 잠을 이룬 여자 김씨는 옥수수에 물을 줍니다. 하지만 돌아온 댓글은 Who are you? 여자 김씨는 더 이상의 댓글을 포기하게 되죠. 어딨을까? 남자 김씨는 왜 댓글이 없는지를 또 묻게 되는데요. 여자 김씨는 창문을 닫고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사진 도용과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게 되죠. 태풍이 오게 되고 걱정하지 마!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것이 떠내려갑니다. 엉망이 된 여자 김씨와 남자 김씨의 보금자리. 요만큼도 허락이 안 되는 거야? 진짜 요만큼인데. 한강 정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아저씨 이런데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숙차지 말입니다. 아저씨 여기 지금 정화 작업. 아저씨. 김 씨는 도망칩니다. 뭐야 저거? 잠깐만 있어.
그래요. 여기 그래 해주세요. 아무짓도 안 할게요. 답장도 받아야 된단 말이야. 원래 입었던 양복을 입고 섬에서 쫓겨나게 되죠. 여자 김씨는 남자 김씨에게 직접 댓글을 전하기 위해 집을 나서게 되는데요. 남자 김씨는 다시 삶을 마무리하러 63 빌딩으로 향합니다. 정우성의 그 남자 하잔이야? 원신가? 63 빌딩 가나요? 여자 김씨는 버스를 놓치게 되는데 모든 게 정지되는 순간 다시 찾아온 민방위 훈련. 드디어 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Who are you? (웃음) 안녕하세요. 무비어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2009년에 개봉한 김씨 표류기입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남자 김씨와 여자 김씨가 서로를 위로해가며 결국 직접 만남을 통해 소식을 전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렸는데요. 남자 김씨가 죽음의 문턱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과정과 세상을 등진 채 살아오다가 햇빛으로 나가게 되는 여자 김씨의 모습은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이라는 삶의 가치가 있음을 전해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두 김씨처럼 밝은 내일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무비어택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